법원 결정에 반발해 캘리포니아 영업 중단 결정으로 맞서왔던 양대 차량 공유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은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 명령을 유지하면서 당초 오늘까지였던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시한은 8월 25일까지로 이때까지 우버와 리프트는 정규직 고용 전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시한을 연장하면서 일단 당장 영업 중단 위기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당초 리프트는 오늘 자정을 기해 우버 역시 내일 자정을 기해 캘리포니아 내 모든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우버 그리고 리프트가 극적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버와 리프트 주가는 오늘 각각 6%씩 올랐습니다. 한편 협상이 원만치 않아 결국 우버와 리프트가 캘리포니아 내 영업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에 대한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옐로우캡 택시 등이 더 이상 우버 리프트를 대체할 수 없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교통마비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스타트업 비즈니스들이 우버 리프트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텍사스에 본사를 둔 차량 호출 업체 알토 등이 캘리포니아 진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의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